네, 안녕하세요. 펌프웨트 조정입니다. 한주잘 보내셨나요?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좀 기술적인 부분들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서 이번에 보고서 나온 것인데, 웹 서버를 공격하기 위해 메타프리터를 사용하는 우리 김숙이 유명하죠. 이 그룹 쪽이라고 나왔습니다. 안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글 보고서도 있고, 영문 보고서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 메타프리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메타프리터는 이제 웹패킹이나 아니면은 뭐 칼리 리눅스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스프로이트의 메타프리터라고 이렇게 단어를 딱 아실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모이웨킹 이제 실무 과정이나 여러 이제 웹패킹 공부를 이제 강의들을 할때이 메타스프로이트는 꼭 다룹니다. 근데 오해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공격 기법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실제 실무자분 같은 경우에는 몇 분들은 그렇게 의견들을 많아요. 메타스프로이트, 메타프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공부하냐,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 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 같은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업무들을 할때 사실 이제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모이해커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연주 공부를 하신다면은 자기가 이제 공격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은 공격 기법도 있을 거고, 저도 아직은 정말로 모든 공격 기법의 한 1%는 할라나? 라고 할 정도로 아직도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자기가 그냥 공격 관점에서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에서 침해 대응 쪽으로 이제 넘어간다거나, 침해 대응 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대기업 이나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그 기업 담당자로 이제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객사 쪽에서 침해 대응이나 관련된 것들을 또 업무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대응을 같이 이제 서포트를 좀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이 공격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공격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악성 코드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백도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얘가 초입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리버스 쉘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흔적들을 찾아보면 메타스프로이트, 메타프리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이름이 좀 이상하다, 아니면 뭔가 난독하다, 내가 대응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메타프리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킹이라고 하는 공격 기법들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격했던 흔적들을 좀 찾아보시라. 그리고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은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이킹 공부할 때 악성 코드 사례들, 안내 쪽에서 나온 거나 이제 외국에 있는 좀 소개를 드릴 건데,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다 모이킹할 때 시나리오에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될 거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MS 오피스 문서 파일이나 그런 것들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이 김숙희라고 하는 그룹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원노트 최근에 이제 도움말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이메일 악성 코드를 많이 첨부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공격들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특징은 메타스프리트의 메터프리터 백도 악성 코드를 설치를 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뭐라고 하냐? 고 랭귀지. 여기 고 랭귀지하고 관련된 그런 악성 코드들이 많이 증가를 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 랭귀지를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고 랭귀지가 이제 파이썬처럼 여러 운영체제에 다 동작을 합니다. 빌드만 시키면은 다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백신 업체나 그런 쪽에서도 아직 이제 고 랭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회하기 위한 목적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이킹 할 때도 혹시나 그런 시나리오 모이킹 할 때도 요런 것들 쓰면은 좋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악성 코드들이 윈도우즈 기반의 악성 코드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배치 파일 관련된, 아니 배치 파일 아니군요. 데이터와 관련된 파일 같은 건데, DLL 인젝션과 관련된 그런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사용을 합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그래서 악성 코드 안에는 항상 파워쉘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은 좀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겠죠. 이거는 그냥 악성 코드입니다. EX 파일이나 아니면 DLL 파일 같아요. 이 아래쪽에 쭉 읽어보시면은 뭐 나오겠지만요. 그 DLL 파일과 관련된 부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타스프리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사례들도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메타스플로이트의 그런 외국 사례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은 이제 고랭귀지라고 하는 것들이 2023년도 초반에 좀 많이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 요거는 이제 작년부터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똑같죠. RAT 우리가 리모트로 액세스할 수 있는 툴킷 같은 경우에도 고랭귀지로 되어 있다. 근데 요것도 고랭귀지 플러스 메타스플로이트, 메타프리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프리터를 한번 찾아보면은 이렇게 발견됐던 EX 파일들을 메타프리터와 한번 연결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세션을 설정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2023년도 2월 정도에 보시면은 여기도 메타프리터라고 하는 원격 액세스에서 도구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도구들, 기타 다른 도구들도 쭉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올린 거죠. 이 메타프리터라고 하는 것에 세션들을 연결을 하고 플러스 자기가 원하는 도구들을 쭉쭉쭉쭉 올리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이 악성 코드에 통계적으로 한번 봤더니 메타프리터와 코발트 스트라이크가 굉장히 큰 비율로 사용합니다. RAT 중에서 비율적으로 얘가 한 20% 정도, 얘도 메타프리터도 한15% 정도 그렇게 사용했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자세한 것들을 한번 링크를 좀 걸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 그 중에서 메타프리터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언제냐면은 얘가 2022년도 한 12월, 작년 정도 말 정도에서도 이쪽에서도 메타프리터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격자들이 메타스포이트, 메타프리터라고 하는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자주 사용을 하냐. 제가 이제 모이킹 할 때도 항상 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메타스포이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오픈도구로 우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의 제일 꽃이라고 할 정도로 메타스포이트는 하나의 큰 공격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 버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있던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오픈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 메타프리터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비라고 하는 언어로 이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어나하고 그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비 프로그램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신다면은 충분히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공격 도구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악성 코드를 쉽게 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누구나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진짜 전문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직접 악성 코드를 막 제작하려고 머리를 쓰는 것보다도 이미 있는 거를 가지고 잘 사용하는 거라. 우회 기법들도 당연히 포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프로 버전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로데이 공격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원데이라고 거의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최신 공격 기법들을 활용한 그런 악성 코드나 그런 것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코볼트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됐냐? 얘가 오픈도구로 풀려버렸었습니다. 예전에 해킹이 당해가지고 얘가 소스 코드가 오픈이 되면서 코볼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메타스플로이트하고 좀 비슷한 거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풀리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스플로이트 키즈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유료로 좀 판매하고 했는데 걔는 정말 제로데이나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악성 코드를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배포자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리눅스나 윈도우즈나 그둘 중에 하나일 건데, 여러분들 기본 명령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알지는 못해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어떤 기본명, 뭐 CMD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네트워크 연결 정보 같은 거나 프로세스를 윈도우즈에서 보는 뭐 태스크 리스트 명령 같은 거 이런 것들 아냐라고 하면은 많이 사용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우스로만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리눅스는 더욱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메타프리터 같은 경우는 업로드, 뭐 다운로드, 스크린샷, 뭐 스니퍼 이런 명령어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침투하고 난 뒤에 내가 2차, 3차 공격들, 그다음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악성 코드를 배포하고 할때 이런 것들 편안하게 명령어들을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공격자 입장에서도 편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어렵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경량화된 어떤 DLL 인젝터 공격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 안에 DLL 인젝션이 들어가는 형태, 그 다음에 그것들을 무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DL 인젝션 어떤 프로세스 없이 그냥 딱 들어가면은 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악성코드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얘가 중간에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프로세스 그 명령어들을 통합적으로 볼수 있는 어떤 시스몬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기타 이제 솔루션들을 통해가지고 APT 공격 솔루션의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적으로 찾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성코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것들을 사용한다.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프리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세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네트워크가 서로 이제 공격당한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연결되어 있는 건 암호화 통신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렇게 암호화 통신들을 진행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분석을 할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장비에서도 그렇고 사람 눈으로 판단하기에도 얘가 어떤 정보들을 가져가고 있는가, 인증서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특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만 해보시면은 자유적으로 문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게 침투했던 백도어들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공격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들은 권한 상승입니다. 이 권한 상승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기본적인 정보들만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 요것들의 그런 관리자나 시스템 권한까지 탈취를 하면은 어떤 PC의 그런 계정 정보들을 가져간다거나 메모리에 되게 중요한 정보들, 메모리에 중요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크롬을 통해 가지고 ID 패스워드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포함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더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메모리 포렌식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 이 정도까지 정보들을 다 가져가는구나, 무섭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격 기법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포렌식이나 악성코드 분석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시라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지원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픈 도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개발도 가능해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메타프리터 루비 환경에 그런 것들을 컨버트 해가지고 할수 있는 스크립트 능력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기타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최신 업데이트가 꾸준히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 버전 그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무서워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도구들과 정말로 좋은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이해킹할 때는 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악성코드들한테는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좋고 쉽고 그다음 배포하기도 좋고 세션을 연결하기도 좋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스포이트 프레임워크를 공격자 입장에서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격 동향들을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공격들이 메타프리터로 연결된다.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 정보들이나 로그 정보들을 좀 이렇게 최적화해가지고 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습니다.